학생들 정말 많이 봐요.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어요. 근데, A 학생은 말해요. 하루에 5시간 그려요. 하면서, 선생님,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그리는데 생각보다 잘안 내네요. 저 친구보다 잘안 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와서 하루 10시간을 그리는데, 선생님, 요즘 게을러진 것 같아요. 10시간밖에 안 그려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A 같은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백수고 빨리 취업해야 되고, 집에서도 막 난리예요. 급해요. 저 진짜 조바심 나요. 진짜 열심히 그리는데 언제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루 몇 시간 그리시는데? 그러면, 진짜 4시간이나 그리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전 노력하고 있어요란 말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력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루 서너 시간은 이제 막 그림 알아가는 식이고요. 하루 한두 시간 한다. 취미고요. 한 다섯, 여섯 시간 한다. 그러면 취준생한테 무난하고요. 한 8시간 해야, 그래도 좀 많이 한다 싶은 거예요. 이게 좀 평균치예요, 사실은. 8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말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야, 재밌다. 끝. 마법사도 그래야지 하고. 야, 재밌다. 끝.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한 100장 그려요. 그리고 와서 말하죠. 공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도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거는 놀이한 거예요, 놀이. 그림 놀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게으른 경우. 열심히 그렸대요. 진짜 7시간 그렸대요, 집에서. 근데 보면 다 맨날 그리던 스타일. 전혀 바뀌지 않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번에 환한 캐릭터 그릴 거예요. 네 장. 이번엔 좀 예쁜 캐릭터 그릴 거예요. 다섯 장. 선생님, 저는 그림이 안 늘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창작 캐릭터 그려봅시다. 자세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2시간 걸리고, 4시간 있다가, 6시간 있다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그리고, 알았어요. 좀 해봅시다. 그러면 또 자세를 이렇게 잡아봐요. 앉아있는 자세.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자, 이제 인체 한번 입혀봅시다. 뼈도 잡았으니까. 1시간. 얼굴 어떻게 하지? 2시간. 저 다리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지? 4시간. 다시 그릴까요? 선생님, 저는 왜 그림이 안 늘죠? 또 있어요. 계속 생각난다. 반짝반짝반짝. 그럼 이제 제가 와서 맞아. 이거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조금 더 바꾸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더 요즘 스타일이에요. 네, 바꿀게요. 하면은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선생님 바꿨어요. 아니, 이거라고요. 엄청 조금 한급 바뀌었는데. 선생님, 왜 저는 그림이 안 바뀌고 왜 이렇게 촌스러운 게 없어지지가 않을까요? 어떡하지? 다들 공감하시죠? 지금 채팅창 핫하네, 이제. 지인들이 전부 현역 작가인데 주 100시간 작업하고도 크루킹은 따로 하더라고요. 소시점 그리는 거요? 소시점 그리는 거 여기 육각형, 다각형 두개 보이죠? 요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거는 구글 가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하는 방법. 소시점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빨리 내고 싶으면요, 과감하게 그리세요. 똑같은 거한번더 그린다고 갑자기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막 근육 라인 막 잡고 갑자기 막 이거 100장 그렸더니 이게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가슴 근육 막 나고 졸라맨에 1000장 그렸더니 갑자기 어깨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랐어. 졸라맨에 2만 장 그렸더니 갑자기 손이 어떻게 그렸는지 떠올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감하게 그려봐야 돼. 맨날 똑같은 인체,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거 그리시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그냥 자기 스타일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요, 좀 과감하게 해봐야 돼. 이것저것. 안 해봤던 거. 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안 그려봤던 거 새로 그려보는 과정이지, 똑같은 거또 그린다고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꾸 똑같은 거또 그려요, 여러분들. 대비가 약하게 나와서 일단 저거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아무튼 도전 많이 해보시고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뭘 그려야 될지 알아보세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냥 아는 거 계속하지 마시고. 그런 영리함이 따라줘야 그 노력도, 시간을 들인 노력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